와, 어마어마한 풍미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썰어 볼게요. 이 풍미가 진짜 기가 막힌 거거든요. 이 시리즈는 스태츄의 제작 지원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츠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How to BBQ 6장 브리스킷입니다. 브리스킷의 조리 과정은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날씨와 기온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드디어 브리스킷입니다. 텍사스 바베큐의 가장 상징적인 부위면서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는 부위죠. 이게 크기도 크고 차돌 부위와 양지 부위가 겹쳐져 있는데 이게 또 익는 시간도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어중간한 사이즈 그릴에서는 굽기도 힘듭니다. 특히 양지는 원래 질긴 부위라서 이걸 부드럽게 만들려면 10시간 이상 정말 정석적인 온도로 계속 신경 쓰면서 아주 천천히 잘 구워야 하는데 이게 말이 그렇지 사실상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늘 질문 받습니다. 더 빠르게 하는 방법 없나요? 뭐 오븐에 못하나요? 에어프라이기에 못하나요? 자, 확실하게 딱 말씀드리면은 네, 안 됩니다. 이게 브리스킷을 쉽고 맛있게 만드는 방법은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브리스킷을 잘 구워내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그런 포인트들을 알려드리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손질을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차돌 양지입니다. 차돌 양지 보시면은 꽤 크죠? 일단 손질할 때는 살방향 쪽부터 손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겉에 보시면 이미 색깔이 가버린 그런 고기들이 있잖아요. 요거는 깔끔하게 먼저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두껍게 떡지방이 있어요. 이 떡지방을 손질할 때는 요 위쪽에서 이렇게 칼집을 살살 넣으면은 지방이 보입니다. 잘 요 앞쪽 부분만 살짝만 도려내도 이 타원형 모양을 발굴해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잘라냅니다. 이거는 뭐 먹을 수도 없고 밭 같은 데 넣어가지고 훈연하면서 이 안에 있는 기름을 빼내서 나중에 이 우지방을 요리에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이런 지방 이런 것도 가볍게 제거해 주겠습니다. 이 정도로 얇은 막은 일일이 다 제거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제거하는 의미가 딱히 없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뒤에 있는 지방은 손질이 어느 정도 끝났고, 그 다음 이제 지방 쪽을 돌려서 보시면은 우리가 먹던 차돌 그런 느낌이 나죠? 이렇게 붙은 부위가 차돌박이 부위예요. 차돌박이. 그래서 여기도 지방을 손질을 해줄 건데 단면 기준으로 보여드린다면은 0.5에서 한 1cm 두께로 남겨두고 위에 있는 두꺼운 지방은 도려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좀 튀어나와서 저는 이걸 깎아서 레벨을 맞춰줄 거예요. 유선형 모양이 됩니다. 항상 말씀드린 건데 저는 브리스킷을 타조알 모양으로 만드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저는 슥싹슥싹 가볍게 한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게 막상 직접 해보면은 손질이 쉽지 않거든요. 어디까지 도려내야 할지 감이 안 오고 헷갈리는 부분이 많으실 텐데 오프셋 스모커는 공기의 흐름이 앞에서 뒤로 지나가는데 이때 유선형이 아니라면은 돌출된 부위만 타게 됩니다. 하지만 캐틀형 그릴은 공기의 흐름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굳이 타원형으로 손질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손질이 어렵고 잘 모르겠다면 가능한 선에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 상태에서 이제 럽을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럽앤스프레이 역시 2장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먼저 접착제 역할로 수분을 뿌려주고 그 다음에 뒤쪽부터 럽을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 문지르지 마세요. 그냥 톡톡톡톡 이렇게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뒤로 돌려서 이쪽 부분도 똑같이. 자, 이렇게 해서 럽은 다 뿌렸고요. 1장 그릴 세팅 기준으로 세팅한 그릴에 브리스킷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0에서 130도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지나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우, 이쁩니다. 자, 브리스킷은 그릴 온도 120도에서 130도 사이로 최소 10시간 이상 끊임없이 관리해주면서 구워야 합니다. 근데 한 번씩 진행하다 보면은 가끔 어느 순간부터 고기 내부 온도가 잘 안 올라요? 아니면 멈췄어요? 라는
그런 질문도 많이 받거든요. 근데 만약 1시간 이상 고기 내부 온도가 변화가 없다, 그럴 때는 그릴 온도를 아주 천천히 조금씩 올려줘서 다시 고기 내부 온도가 오르기 시작할 때 그 지점까지 온도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쪽이 불방향이니까 이쪽이 지금 조금 더 많이 익었어요. 반대로 돌려주고 다시 스프레칭 한 번 더 한 다음에 지금부터 1시간마다 상황 체크해주면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내부 온도 73도에서 한 6도 사이가 될 때까지는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약 7시간 정도 지났고요. 그럼 한번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를 랩핑을 해줄게요. 아까 말했듯이 이 우지방 충분히 적셔주고, 자, 이 상태로 그대로 다시 넣어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내부 온도 93도 이상까지 달리면 됩니다. 랩핑한 상태로 추가로 3시간 정도가 더 지났고요. 이제 아까 전에는 좀 덜 젖어 있었는데 이제는 뭐 거의 다 젖어 있죠. 육즙이 밖으로 많이 빠져나왔다는 거고, 그래서 이 친구를 옮겨서 상온에서 1시간 정도 레스팅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상온에서의 1시간 레스팅이 끝났고요. 자,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양지가 많이 붙어 있는 플랫 파트, 누가 봐도 엄청 기름지잖아요. 이 기름진 게 차돌 파트, 양지 플랫 파트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역시 바로 했을 때는 양지도 기가 막힙니다. 보면은 지방과 요 위에 이 바크, 이 풍미가 진짜 기가 막힌 거거든요. 누가 여기다가 그냥 미원 때려 부은 것처럼 어마어마한 풍미가 있습니다. 와, 포인트 파트 먹어보겠습니다. 와, 지금 이렇게 차돌 사이사이에 지방도 잘 녹았고 전반적으로 이 사이사이에 육즙을 잘 머물린 상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와, 이런 캐틀형 그릴로 했는데 이 정도 나왔다, 그러면은 진짜 잘 나온 상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하우투 바베큐 시리즈 6장 브리스킷 편도 성공적으로 끝났고요. 이번 하우투 바베큐 시리즈 총 6장까지 오면서 제가 뭐 이전에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2023년 버전에 최대한 쉽고 간단하고 그래도 기본적인 틀을 지키는 그런 바베큐 클래스였고요. 자, 이 영상들을 참고해서 추가적으로 나는 겉짠맛이 좋다, 아니면 난 길게 하는 게 좋다, 빨리 땡기고 싶다, 기본 베이스를 성공해 보신 다음에 자기한테 맞는 자신만의 바베큐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우투 바베큐 시리즈는 끝이 났고요. 또 궁금한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최대한 많이 답글 질문 달아드릴 테니까, 그럼 저는 요 한 입 마지막으로 먹고 인사드릴게요. 하우투 바베큐 끝났다.